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4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오늘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단일화 논의의 돌파구를 연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라는 목표, 즉,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론 검색을 했더니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꼭 읽어야 될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참모 진이 이 사설을 회람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오늘 제목이 윤안 단일화 국정 비전 철학부터 합의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설은 대선 때마다 막판 변수로 등장했던 단일화 논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단판 의지를 거듭 피력해 온데 이어 안 후보가 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일화가 3구, 3월 9일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설은 이어서 그동안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당선이 목표라면서 일축해 왔다.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도 단일화 러브콜을 받아왔음에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그러나 안 후보가 13일 윤 후보와 단일화할 뜻을 공개 천명한 만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두 후보 모두 정권 교체를 한 목소리로 외쳐온 점에서 단일화의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일보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단일화가 야합이 되면은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되면은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이 명분을 붙들고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이 사설의 주요 관점입니다. 사설은 이어서 하지만 단일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당선만을 목표로 한 정치 공학적인 이벤트성 단일화로는 당선이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단일화 이후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드러내 온게 지난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컨대 1997년 DJP 김대중 김종필 연합은 공동정부를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결국 2년여 만에 파국을 맞았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돌아보면은 국정 철학을 공유한 정책 연합이 아니라 승부에 집착한 자리 나누기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이런 지적은 아주 적절합니다. 특히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이게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투표 하루 전에 정몽준 씨가 노무현 후보의 반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실상 결례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DJP 연합도 결국은
내각제 개헌하기로 합의해놓고 이게 실천이 되지 않아가지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국정철학이나 비전의 공유 없이는 단일화 해보았자 국민들이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잘하면 4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적 드라마가 아니면은 단일화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이 지적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설은 이어서 윤안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앞서 바람직한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한 철학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 비전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의한 일종의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제안한 게 바로 그거죠. 이 사설은 어떤 정책들을 공유하는지, 집권하면 어떻게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유권자들이 단일화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밀실 야합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노력 없이 두 후보가 밀실에서 대선 후보와 총리 자리를 교환하는 나눠 먹기식 단일화 협상을 한다면은 여론의 몰매를 맞고 공멸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 자리 나누어 먹기 식으로 비춰지면은 역공을 부른다는 거죠. 사설은 이어서 오늘 14일 후보 등록 마감에 이어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빠듯한 대선 시간표를 고려할 때 양측이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기싸움과 줄다리기로 협상을 질질 끌면은 유권자들의 염증과 피로감만 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 때마다 단일화 논란이 정책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온흑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는 단일화의 필요 조건일 뿐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단일화의 최종 목표는 윤안 후보가 내세워온 공정과 상식, 경제과학 강국 같은 가치와 비전의 실현임을 두 후보는 명심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이 정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요약하면은 정책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리 나눠 먹기식 밀실 협상은 안 된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맨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책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 가다가 그 다음에 여론조사 방식은 타협의 여지가 있죠. 안철수 후보도 역선택이 들어오는 그 무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신뢰가 생기고 여론조사 방식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적 드라마를 만드는 진정성 있는 단일화가 아니면 역효과가 난다. 공멸한다. 이 지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히 주도적으로 단일화를 이끌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는 아주 큰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항하는 이준석도 그리고 소외감을 느꼈는지 어쨌든 뒷담화하는 홍준표 의원도 포용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를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